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이 질문이 왔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태국에 잠깐 일보러 왔습니다. 프로 골프 선수예요. 태국에 잠깐 일보러 왔습니다. 저희 형이 태국에 살아서요. 근데 레브라도 강아지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지금 4개월 됐습니다. 사료를 얼마 전 바꿨는데 그 후로 설사를 합니다. 다른 건 이상 없는데 잘 놀고. 이 사료를 계속 먹여야 하나요? 바꿔줘야 하나요? 당연히 바꿔줘야죠. 사료를 바꿨는데 설사를 해. 그러면 무조건 사료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다시. 바꾼 사료가 혹시 퍼피 사료 아니냐? 퍼피 사료 맞다더라고요. 그래서 설사라는 거다 바꿔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퍼피 사료 아니면 대형견 사료뿐이다라고 하래요. 그래서 퍼피 사료를 계속 먹였대요, 4개월짜리한테. 근데 무슨 캐닌 스타트 이런 거 먹이면, 4개월짜리한테 먹이면요, 4개월 배를 다 채워주면 설사를 바로 해버립니다. 소화가 빨리 되거든요. 단백질, 지방 함량도 높지만, 함량보다는 소화가 빨리 돼요. 그냥 설사 쭉쭉 하죠. 아니면, 아예 싼 사료 있잖아요. 저급 사료. 그러니까 동물성이라기보다는 식물성. 그것도 단백질이라기보다는, 대두박, 그냥 콩 껍데기. 대두박도 아니죠, 그러니까. 콩 껍질로 만든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엽서 사료예요. 콩 껍질로 만든 거. 근데 그걸 저급한 사료에 쓴다고요. 그러면 그런 거 먹이면 바로 설사 쭉 해버려요. 이제 설사 형태는 틀려요. 그런 사료하고 단백질만 퍼피 사료하고는 설사 형태가 틀린데 하여튼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료 당장 바꿔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형견용 사료 말고 중대형견용 사료 중에서 주니어 사료로. 네, 퍼피 사료가 아닌 주니어 사료로 바꿔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어릴 때 강아지 입양하면 무슨 캐닌 스타트를 많이 먹이라 이러잖아요. 농장에서 주로 그걸 많이 먹이거든요. 전문견사나. 로얄 캐닌 스타트는 사실 많이 먹여요. 근데 그걸 먹이면 대포장 20kg짜리 사가지고 먹이잖아요. 계속 먹이는 게 3개월, 4개월, 5개월 계속. 그러면 자기 주인 아니면 그걸 못 먹인대요. 왜냐면 주인은 그딱 설사하는 양은 안 돼요. 근데 조금만 두지만 설사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식구 중에서도 자기밖에 모른다. 근데 개봉은 삐쩍 말라 했어요. 그 먹일 시기가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중형견이든 대형견이든 간에 일단 퍼피 시기가 지났으면 그거 맞는 게그 나라에 안 팔면 일단 중대형견 중에서 단계별로 많잖아요. 단계가 많이 없으면 일단 소형견용 퍼피를 먹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퍼피 시기가 지났으면 그 어덜트도 빼줘야 되겠죠. 네. 주니어나 정안 되면 영어 들 때라도 먹여야 돼요. 그러면 설사 안 합니다. 그럼 그런 게 아닌데 설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료 그래도 바꿔야 됩니다. 사료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른 성견한테 주니까 문제 없어. 그럼 성견 먹이면 돼요. 4개월짜리나 3개월짜리 강아지한테는 그 사료 말고 다른 사료를 주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미용 학원에 개가 28마리가 40마리가 있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사료 때문에. 유명한 회사의 사료였는데 태국인가 어디서 수입이 되어 왔거든요. 미국 쪽에서 온게 아니고. 근데 그 사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데 그거 메기 사료에도 그 성분이 들어갔는데 메기가 다 흰색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보상을 못 받은 걸로 알아요. 네. 어쨌든 사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감이 바꿔야 되고 그 시기에 맞지 않는 사료는 시기에 맞는 사료로 바꿔줘야 된다. 안녕.